안녕하세요, 몸의 삼촌입니다. 우리 보면 터그놀이 많이 하잖아요, 터그놀이. 이렇게 막 강아지 물개가지고 막 이렇게 땡겨주면서 터그놀이. 그러면서 이제 이 간지러운 거, 이갈이 때 해소를 많이 시켜주잖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물론 훈련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놀아주고, 그리고 절제를 시키고, 여기서 상과 보상을 해주면 그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아, 그걸 물고 놀아준다. 근데 사람을 물면은 아, 안 놀아주더라. 무반응이다. 재미가 없어. 근데 이거 물고 놀면 참 재밌어라는 놀이가 있죠.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따라해요. 따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자고 있던 본능이 생겨나 버려요. 잠자고 있던 사냥 욕구가 사냥 본능이 생겨나 버려요. 그래서 막 흥분하고 막 까불고 미친 듯이 놉니다. 근데 나는 그 흥분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대 때린다든지 외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반인들도 강아지를 이겨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벌써 잠자고 있던 잠재적인 본능이 깨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다른 식구들이, 특히 자기가 서열이 낮다고 생각하는 어린애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가서 탁 물고 털어버려요. 발목이나 바지가랭이를. 그걸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애가 물려서 아악 하고 아프다고 그냥 에이 하고 울고 그냥 피하고 엄마 하고 피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즐기게 됩니다. 그걸 더 재미로 여기고요. 더 즐기고요. 자기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이 게임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요. 나는 내한테 오면 그렇게 안 하지만 뿌듯하죠.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한테는 안 그런다고. 근데 자기 가족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니면 어떤 뭐 빗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걸리자가지고 조금 당김이 있어서 아프잖아요. 빗질하다가 만약에 엉키는데 걸리면 그럴 때앙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그놀이를 하실 때 확실한 목적이 그걸 해소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터그놀을 통한 해소가 아니고 그 흥분 중에도 사람은 물면은 놀아주지 않는다. 이 재미는 이 장난감 가지고 하는 거다. 사람은 물면 놀아주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게 아니고 단지 터그놀이 하면 그것만 물어 뗄 거야. 그거 물면서 스트레스가 풀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반대의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 꼭 알고 터그놀이 하셨으면 합니다. 터그놀이는 스트레스 해소용이 아니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정확한 의도로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요. 단지 해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잠자고 있던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가족들도 같이 하면 괜찮지만 다른 가족들이 얘를 다룰 수 없거나 감당이 안 되면 더 그게 심해져 버립니다. 그런 것까지도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되고 사실은 굳이 이갈이 시기에 터그놀이를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거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더 맞습니다, 사실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